사실 암과 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우울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유전자는 더 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내가 운 나쁘게 또는 재수 없이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이러한 생각을 이 악령들은 끊임없이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뭐,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금방 베타파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뉴스타트의 그 효력, 그 생기가 주는 그 놀라운 회복력이 아주 감소돼 버리게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등 뒤에서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이런 노래도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힘차게 노래를 하면서 그 부정적인 사각 생각이 아닌 사각 나를 죽게 만드는 사각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돼.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저도 옛날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뉴 스타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일을 하니까 그 악령들이 이상구를 좋아하겠소, 미워하겠소? 아주 지독히 미운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본인을 괴롭히려고, 이상구라는 한 인간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잘 못해. 간접적으로 괴롭히려고.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이 뭐예요? 가족들을 괴롭히면 이상구는 괴롭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중에도,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면, 엄마, 우리 두 딸, 우리 아들을 지독히 괴롭혔어.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할 때, 특히 우리 어머니, 이를 악령이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편지만 쓰면, 그때는 뭐 카톡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편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편지 오는데 막 한국서 미국 올려면 한 열흘씩 걸리고,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편지마다 제일 큰 글자로 뭐라고 쓴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왜? 이 자식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뭐예요? 잘 살고 뭐 벤츠도 사서 타고 댕기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벤츠도 없고 뭐 집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막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사니까 너 무슨 미친 짓 하느냐. 그 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아들을 뺏어갔다. 응? 뺏어갔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버렸다? 미친놈이 되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스러울까, 안스러울까? 저주스럽죠. 그래서, 이놈아, 하루라도 빨리, 응? 그 하나님 버리고, 다시 정신 좀 차리라. 저는 드디어 하나님 만나고 정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맞춰서 돈 욕심, 그때 돈 잘 벌 때는 맨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느 주식에, 어느 회사에 투자하면 돈이 더 많이 벌릴까? 어떻게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까?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잘 살더니, 하나님 믿고부터는 자식이 뭐 산속에 들어가더니 뭐 뉴 스타트인가 개 나발인가 한다고. 아이,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는 미쳤어요, 미쳤어요. 분명히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께 알기 위하여 미쳤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생명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생명. 그 돈이나 그 무엇보다, 명예나 권력이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 이것을 아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만 병도 어떻게 치유될 수 있고,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행복 물질이 잘 생산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돈은 많이 벌 수는 없더라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예? 내 삶이 어떻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야, 산다는 게 뭐가 생긴 거예요?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저로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 내가 그때는 주식이 올라가면 행복하고, 주식이 어떻게 떨어지면 또 막 유전자 팍 꺼지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결국 돈 벌어가지고 한다는 게술더 많이 먹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미도 없고 허무할 뿐이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 생명이 뭔지를 알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특히, 암에 걸린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사로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질병들, 이 일이 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환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막 살아 나는 것을, 그런 것을 볼 때, 야,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안 돼요? 내가 살아 있어야 돼. 조금 더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저보고, 박사님, 어떻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절대로 이빨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죠. 왜? 제가 생각해봐도 뭐예요? 오래 살아야 돼, 오래. 그러니, 당연히 오래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오래 살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삶일 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허무한 삶인데 그뭘 오래 살아? 그렇죠? 오래 살면 허무만 더 연장될 뿐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의미, 이 의미가 탁 생기면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의미가, 내 삶의 의미가 확실해질수록 내 유전자에는 힘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팍팍 다 켜지는 거죠. 그러면 의미는 언제 생겨요? 네, 의미가 생기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의 집이 양양에 있는데, 여기서 한 30분 더 가면 거기 있는데, 옛날에는 양양이라는 단어가, 양양이라는 곳이 이 이상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곳이었어. 없는 곳이.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살던 곳이니까 양양 그러면 어떻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세계 여러 도시들이 많아요. 여러 나라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영국, 그래봐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어요, 영국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아들이 유학을 가 있어, 지금. 그래서 내 아들이 많이 보고 싶어. 그래서 영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그 유전자가 켜지는 그 생기, 그 사랑, 이 있을 때 영국이라는 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던 한 나라의 이름이 나에게 내 유전자를 켜주는 그런 나라 이름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에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 뭐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속초에 와 보신 일이 없었던 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동을 받고 그러셨다면 속초 설악산 그럴 때마다 유전자가 켜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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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속초 설악산이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 되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 나 자신밖에도 없는데 이 나 자신도 별로 사랑스럽지는 않다. 그럴 때는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유전자는 이 뜻 의미에 반응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서 걱정하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암 때문에 막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팍 망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항암 치료에 효과가 좀 있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면역력이 팍 망하는 바람에 더 악화돼가지고 거기다 또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받고 이제 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방사선 치료를 가슴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식사를 할 수가 없어. 식사. 왜? 식도가 다 헐었어. 방사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식도가 헐어가지고, 헐어서 아물면 자꾸 어떻게 돼? 식도가 수축이 돼. 예. 이제 그, 아문다는 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문다는 것은 흉터가 생겨요. 그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C형 간염에 걸려서 오래 이제 고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간이 많이 헐죠. 헐었다가 아물었다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될수록 간 안에는 흉터가 자꾸 생기죠. 그 흉터가 간 안에 흉터가 생기는 것을 간 섬유화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간 경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간 경화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들이 아주 무서운 거라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래서 간 경화가 왔다 그러면 그건 가망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뉴 스타트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간 경화도 다시 그러니까 간 조직이 섬유화되어도 흉터가 생겨도 그 흉터도 없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흉터라 그래서 이제
간경화라는 것은 간경화가 왔다 하면 하, 다 꽃이 많이 폈어요, 그죠? 예. 네. 와. 내일 되면 다 피겠는데? 네. 자, 흉터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를 알려면, 흉터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간경화가 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은 간경화를 다시 되돌려서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의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간경화가 왔다. 간섬유화가 왔다. 그렇게 되면 가망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사들은.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인간은 뭐 어떤 병도 어떤 유전자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참 시시한 의사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의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영적 에너지로서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생명 에너지가 있다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다면 그 무엇을 못 해내겠습니까?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간경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얘기가 시작된 그것이 제가 그 식도에 흉터가 생겨서 식도가 수축돼서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너무 식도가 흐려가지고 너무 흉터가 많이 생겨가지고 식도가 너무 어떻게 좁아져. 왜 흉터가 자꾸 생기기 시도가 좁아질 수 없죠.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 수축을 해요. 간경화도 흉터가 간에 많이 생기면 쫙 간이 오므려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병원에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예. 네. 아. 이제 누가 뉴스타트를 소개해서 오셨는데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엌에서 누룽지만 먹고 참 그 엄마를 간호하는 딸이 있었는데 참 열심히 간호를 해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은 하나님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 생명이라는 에너지를 주셔서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회복될, 뉴 스타트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분의 경우에는 식도에 생긴 흉터가 없어지면 돼. 그리고 간경화가 오신 분들은 뭐가 없어지면 돼? 간 안에 생긴 흉터가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중풍이 와서 이제 뇌세포가 많이 죽었을 때 그 뇌세포가 죽어버린 공간에 뇌 안에 흉터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뇌경색. 흉터가 생기면 경 딱딱해지죠. 굳죠. 그래서 경화, 경색 이런 말을 씁니다. 뇌경색 또는 뭐 심근 경색. 심장 세포가 죽었을 때 우리 심장 근육이 죽은 근육 세포가 제거되고 그 죽은 세포가 제거된 그 공간에 이제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심근 경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이렇게 경색 경화가 되면 이거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간 경화 환자가 와서 뉴스타트를 하고 간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간의 흉터가 줄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간 경화에 걸린 당사자들이 이야, 진짜 그러고 보니 나도 희망이 뭐예요? 있구나. 이렇게 돼야 기뻐지고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일전자가 팍팍 켜지고 그러면 자, 그 흉터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를 알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흉터가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지.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 이제 흉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제가 옛날에 뭐 칼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흉터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간지 없어. 흉터가 없어져요. 근데 제가 의사, 여기 보인다. 아주 약하게 보여. 보고 싶거든 보여달라 그랬어요. 여기. 보이려나 봐. 옛날에 이게 흉터가 굉장히 컸어. 아주 세게 비었어. 근데 이제는, 이제는 자세히 봐야 보이란 말이야.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간염이 활발해서, 간염 때문에,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내 간세포가 많이 죽었다. 또는,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 색전술을 한다고 그 간 안에다가 독한 물질을 쏘아가지고 암을 죽이면 그 암이 죽는 것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건강한 암세포들도 많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은 세포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은 거는 썩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들이 죽으면 금방 이 거식 세포들이란 세포들이 그 부위로 몰려와 가지고 그 죽은 시체가 되어버린 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나면 거기에 옛날에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있을 때 차지했던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비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이제, 그 공간을 빨리 오므려서 그 공간을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수축시켜서, 이제, 흉터 조직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그 흉터 조직이 뭐냐 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흉터 조직은 지금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남성분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콜라겐이라는 물질로 채워져. 콜라겐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엘라스 요즘 또 엘라스틴이 또 방송에서 뜰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거를 뭐 먹으려나요? 참나 참. 이 콜라겐, 엘라스틴은 다 단백질 특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먹으면 어떻게 되게? 그래서 콜라겐을 막 씹어 먹었다. 혹은 콜라겐 액체로 된 것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뭐 화장품에 콜라겐이 많이 섞여 있어. 왜? 우리 피부, 피부가 아주 부드러우려면 콜라겐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콜라겐 화장품을 뒤집다 바르고, 먹고 난리를 피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해봤죠? 먹는 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왜? 모든 단백질은 우리가 먹으면 위장 속에서 그 단백질 구조가 다 파괴돼 버려요. 소화돼 버린다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의 그 심줄, 연골 이런 데도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뉴스타트만 잘하면 세포들이 새 세포들이 아주 건강해지면 그 새 세포들이 건강한 새 세포들이 빨리빨리 재생돼서 올라오는 것이 피부가 뭐예요?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되는 거예요. 콜라겐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모든 단백질은 이 우리 소화기관을 통과하게 되면 다 철저히 분해돼가지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로 변합니다. 그 기초적인 물질이 뭐냐고 하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절대로 콜라겐이 흡수되는 거 아닙니다. 콜라겐이 흡수돼가지고 우리 피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하면 그건 큰일 나요. 알레르기 반응이 심각해 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은 흡수가 됩니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약 24가지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단백질은 뭐냐? 24가지 아미노산들이 희한하게 조립된 것을 단백질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미노산이 흡수가 돼가지고 이 아미노산이 간으로 가가지고 콜라겐도 다시 콜라겐이라는 물질로 아미노산들이 조립이 되고 또 엘라스틴이라는 물질로 조립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먹은 콜라겐이 피부로 직행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유치원 같아. 아시겠죠? 귀엽죠, 뭐. 그래가지고 또 콜라겐 반 바른다고 또. 하여튼 이 세상에 여자 얼굴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얻어맞고 맨날 문지르고 예. 우리 집 사람 화장하는 거 보면 참 남자로 태어났기에 참 다행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 흉터를 구성하는 물질이 크게 말해서 이 두 가지 단백질이다면 이 콜라겐 엘라스틴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콜라겐을 만들어서 그 죽었던 세포가 차지한 공간을 채워주는 일이 있어야 흉터가 생겨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아, 우리 몸에, 몸 안에 존재하는 세포들 중에 콜라겐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을까? 탁, 콜라겐 탁 치고 검색을 해보니까. 섬유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섬유세포. 이 섬유세포가 와서 콜라겐을 생산해서 그 죽은 세포들이 깨끗이 치워진 그 공간에 콜라겐을 채워놓고 엘라스틴도 채워놓고 그래가지고 흉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유세포 안에 무슨 유전자가, 뭘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콜라겐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흉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흉터가 없어질 수 있게 돼 있는지 없어질 수 없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흉터를 한 번 만들었으면 그거를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그 흉터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면 그 흉터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흉터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 놨을까 안 놨을까요? 놔놓은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아, 그렇겠다.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서 간 경화라는 그 간 속에 있는 흉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뭐예요? 너무 획기적인 생각이야. 뭐 의사들이 볼 때는 무식한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참 요즘은 이 검색할 수가 있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이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뉴스타트에 오신 간경화 환자, 심근경색 환자, 뇌경색 환자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흉터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조처를 취해 놓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놨겠죠. 그래서 그렇지 해놨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흉터를 없애려면
그 흉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어떻게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생산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콜라겐을 이제 미국말로 쓰면 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콜라겐. 예. 네. 그래서 미국말은 참 잘 되어 있는 게, 요거는 콜라겐인데, 콜라겐 분해 물질이라고 할 때는 뭐만 갖다 붙이면 되냐 하면은 여기다가 A, S, E만 갖다 붙이면 돼요. 즉, 콜라겐에이스. 좀 더 그냥 원시적으로 발음하면 콜라겐아제. 네. 이 콜라겐아제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산될 수 있다면 흉터가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야,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구글에다가 콜라겐아제 쳐서 탁 하니까, 우리 몸에 생산돼. 우리 몸에서 생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콜라겐을 분해하는 이 물질을 생산하는 뭐예요? 유전자가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저 유전자만 탁 켜지면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콜라겐을 분해해버리면 흉터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와, 있어. 그러다가 제가 뭐를 알게 되었냐면 우연히 그때 한때 그때가 한국 여성들이 참 이거 많이 할 때입니다. 이 눈, 이걸 뭐라 그래요? 눈, 여기를 뭐라 그래요? 눈, 눈가라 그래요? 눈가 여기 주름, 주름을 없애기 위하여 한때 성형외과에서 피하로 콜라겐을 주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도톰해지면서 피부가 땡기니까 주름살이 안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요즘도 아마 하긴 할 거예요. 그 당시처럼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그 이거 피하주사, 콜라겐 피하주사를 넣는다며?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거 영구적이냐? 그랬다. 아니래. 그러면 그렇지. 없어져야지. 그렇죠. 왜? 여기에 흉터가 있을 때요? 안 있을 때요? 흉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 나이가 들었으면 조금 흉터도 주름도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콜라겐을 주사를 해가지고 도톰하게 인공 흉터를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섬유세포들은 안 돌아댕기는 데가 없어요.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댕기다가 어느 날 우연히 여기를 지나가게 됐단 말이야. 지나가다 보니까 흉터가 있어. 흉터는 누가 만드는데? 자기들이 만들거든, 섬유세포들이. 응? 그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여기다가 흉터를 만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 삼유세포가 그럼 어떤 놈이 이걸 만들어놨을까? 쓸데없는 데다가 쓸데없이 흉터를 만들어놨구나. 그러면 섬유세포 어떻게 할까요? 예, 네, 이 콜라겐 분해 물질을 그 자리에 생산하면 이 인공 흉터 콜라겐이 살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면 흉터가 없어질 수 없죠. 왜? 이 사람이 계속 술 먹으면서 그 알코올이 간으로 가면 간 세포를 죽여요. 그럼 자기가 술 먹고 간 세포를 자꾸 죽이고 있는데 흉터를 더 만들어야지 흉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술도 끊고 뉴스타트를 하는데 노래도 행복하게 부르고 생기가 넘치고 이러니까 섬유세포가 어떻게 할까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아이, 이 사람 이제 간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어.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자기 간을 파괴하는 짓은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섬유세포를 간으로 보내가지고 흉터 있는데 가서 이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시키면 흉터가 어떻게 쏙 없어지고 흉터가 없어지면 그 주위에 있던 간세포에게 생기를 보내서 간세포들이 분열, 새로운 세포 분열을 하게 해서 새로운 간세포로 그 흉터가 있던 공간을 다시 채워져가지고 간경화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돼 있어. 네. 그 사실, 저희 사촌 여동생, 아주 이쁜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 5살 땐가, 화상을,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참 이쁜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막 붉은 흉터가 이만큼, 이 귀 뒤하고 목하고 막,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참 이쁜 얼굴을 버렸구나. 그래서 막 그거를 성형을 시키려고 아무리 댕겨도 이 흉터가 너무 크다고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제 미국 가버리고 뭐 어떻게 한 20년, 25년 지나고 한국 와서 또 만나보니까 얘가 거의 뭐 30이 다 돼가 안 돼. 흉터가 예, 목 뒤에 조금 남아 있고 여기는 깨끗이 없어져 버렸어.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흉터가 있어도 섬유세포를 보내 가지고 건강하게만 산다면, 그렇죠? 생기를 받고 건강한 데만 산다면은 이 콜라겐 흉터 제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게 생기를 보내서 다시 흉터를 완전히 제거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식도가 수축이 돼가지고 밥을 못 잡수셔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암이 나빠져가지고 이 목소리를 내는 신경도 그냥 거기도 전이가 돼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말도 그냥, 말소리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오셔서 얼마 동안은 참 좋았어요. 제가 이제, 간 경화가 나는 것처럼, 간에 생긴 흉터도 없어질 수 있는 것처럼, 식도에 생긴 흉터들도 없어질 수 있다. 아, 그래가지고, 아, 좀 잘 잡수시다가, 아, 갑자기 뭐 배탈이 나고 토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병원에서 그, 거기서 뭐 또 무슨 치료를 해야 된다. 뭐 그런데 치료를 했더니 그것도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돼가지고. 예, 오늘 아침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박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도무지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음식만 먹을 수 있게 되면 이제 일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 3, 4일 후에 여기 다시 올 수 있겠습니다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위장으로 직접 음식을 넣어주는 그런 수술을 받았대요. 그런데 또 이제 기관지 염증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정말 정말 고생하는 분이에요. 남편도 암으로 작년에 죽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확 받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막, 그래서 오늘 문자가 왔는데, 이제는 곧, 이제, 여기에 다시 오고 싶은 이유는 여기 와서 하나님 얘기를 좀더 듣고 가고 싶다고. 근데 여기 올 형편이 못돼 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문제가 되고 왔냐고 하면, 박사님,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을 마음의 준비는 지금 된것 같아요. 됐는데, 박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아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라는 것은 알겠대요. 아는데, 박사님처럼 그렇게 그거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안 생긴대. 그래서 박사님이 저한테 좀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아침에 그 문자를 받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도 그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많죠. 그렇죠. 박사님이 얘기할 때 보면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거짓말 같아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박사님이 믿는 것 만큼, 그렇죠.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이 이제 암에 걸리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여러분이 아무리 뭐 교회를 50년, 40년, 50년을 댕겼다고 해도 그 신앙의 바탕이 다 이 조건적인 사랑 위에 세워져 가지고 신앙에 힘이 없어요. 뭐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댕기고 뭐 연보 꼬박꼬박 내고 뭐 11조 내고 하면 천국 보내주겠지 뭐 대충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우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지금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마음속으로 워낙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조건적이라고 오해한 그 바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백지에 바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들어가서 뭔가 헷갈리고 그렇죠. 자꾸 충돌이 되고 내가 이때까지 교회 댕기면서 배웠던 것과 자꾸 뭐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 준다느니 근데 그런 것과 자꾸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 확고한 믿음이 잘 이렇게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 자리를 잡게 만들기 위하여 이제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지만 2부 세미나가 끝나도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천국 가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을 탁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잠 못 돼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죽어도 가는 곳은 천국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게 두렵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잘 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까요? 그게 잘 돼야 천국 갈까요? 그것도 알고 보면 어떤 생각이에요? 조건적인 생각이죠. 자, 이분에게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 자, 자기는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도대체가 먹을 수 있고 운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분은 폐가 너무 망가지고 숨도 너무 차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도 맨날 방 안에만 있었다. 참 딱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하는 그렇죠? 저는 이제 강의 끝나면 이제 들어가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밤부터 감사하다. 나는 확실히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래. 무슨 말을 하면 될까?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쉬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아시니까.
그런데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 부탁을 전혀 하나님을 안 믿던 분인데 아주 뭐 호화롭게 사셨던 분 같아. 그리고 뭐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분이 이제는 그런 믿음만이라도 자기가 조금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으면 이제는 자기는 죽을 준비는 돼 있다. 막 쉽게 얘기하면 죽을 각오는 돼 있다는 얘긴데 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주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서 나를 내가 숨 딱 떨어지면 천국에서 눈을 탁 뜰 것을 뭐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얘기예요. 그렇게 이미 해 두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런데 자꾸 과거의 그 악령들이 나를 그렇게 확실히 못 믿도록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확고한 믿음이 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 간다. 그렇다면 이 상구들 참 모르겠어요. 내가 그만큼 확고한지 안 한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확고한지 안 한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맨날 여러분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보다는 더 확고해. 이렇게 폼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내가 이상구가 가진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안 할지는 이상구도 모르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냐 안 하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내 믿음이 참 없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내가 천국을 가기가 뭐예요?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 정직하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까발려 놓을 수 있고 또 이상구 박사에게도 까발려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이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나는 이 믿음 가지고는 마음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죽기 전에 뭐 나는 이제 뭐 하락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저한테도 얘기할 그런 정도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주실 것이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정말 갖고 싶다. 이제 나는 다른 거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은 뭐예요? 없고 오로지 그 믿음밖에는 가지고 싶은 게 없다 할 때는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충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맨날 이제 하나님 뭐 믿음 이래 썼는데,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러시지 말고, 아,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더, 이 믿음 가지고는 내가 아직도 기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더 부어주십시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충분한 것으로 어떻게 해주시는지 알아요?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나를 받아 주실 것이다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여겨주신다. 로마서 4장. 야. 행함이 없어도, 내가 정말 믿음이 너무 풍부해서, 내가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 넘치지 않아도 이 말입니다. 내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 내 믿음이 넘쳐나지 않아도 행함이 없어도. 그래서 이 행함이 충분하지 않는, 아직도 진짜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의롭다.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희생시켰기 때문에 얘는 의롭다. 의롭다 하면 내 아들이다. 내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그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여겨 주신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자꾸 나의 부족함을 자꾸 보고, 그래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악령이 주는 부정적인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행함이 없을지라도, 불경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해 주셨다.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것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신다. 인정해 주시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 얼마나 멋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나는 안 돼, 그 끝에 나는 그게 악령들이 계속 여러분의 귀속말로 너는 안 돼, 너는 너 웃기네, 네가 뭐 천국 간다고. 그래서 악령이 자꾸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자꾸 찝어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시끄러, 악령아. 나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